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명동 WMC의 고광식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은 키워드를 통해서 예. 전반적인 시황을 또 분석을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소비 시즌입니다. 재정절벽 우려감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향상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의 그렇습니다. 소비 시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됐습니다만은 25일까지 전체적인 소매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한 591억 달러, 지난해보다는 한12.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쇼핑객 같은 경우에도 2억 4,7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이는 뭐 사상 최대의 그 인파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1인당 그 소비액도 지난해 398달러에서 6.2% 증가한 423달러를 일단 집계가 됐고요. 따라서 연말 소비도 지속적으로 좀 지출이 좀 개선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그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성향이 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소득 개선과 국제유가 하락 등이 일단 맞물리면서 소비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 주택 시장과 관련한 지표 개선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소비 회복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주택 시장의 그 회복은 모기지 연체율과 압류 건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좀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모기지 연체율도 4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일단 나타내고 있고, 이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일단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축률은 3.3%를 기록하며 좀 낮은 수준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그 주택 시장과 소비 신용 부분의 회복을 일단 지금 가계 부채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좀 단계 수준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쇼핑 시즌에도 좀더그 소비 회복은 강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경제 지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 지표, 웰스 이펙트라고 하죠. 자산 효과,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자신의 자산이 증가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것은 또 경기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는 스페인을 준비하셨습니다. 어제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스의 추가 지원안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는 또 관심이 스페인으로 옮겨가는 건가요? 일단 그리스는 어제 좀 우후적으로 합의가 잘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내년 이 같은 현상은 내년 1분기까지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양상을 볼것 같고요. 일단 문제는 스페인 쪽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그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의 그 PMI 지수가 일부 좀 반등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 기준선 아래에 있다는 점은 아직 좀 부담스럽고요. 다만 이제 스페인 쪽은 그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그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최근 그 지방 정부가 승인을 했습니다만은 카탈루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경제 규모의 한 19%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그종그이 지방 정부와 그다음에 그 중앙 정부 간의 갈등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독일하고 프랑스를 제외한 여타 그 유로존 국가들은 역시 좀 불안한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4분기도 역시 그 3분기 못지않은 좀 침체 국면이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은 일단 정치적 갈등 요소가 아직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된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인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다.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지 역시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스페인은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성이 상존을 하고 있고요. 재정 절벽 우려가 미국에는 또 있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경제 지표도 호전되고 있고요.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2000선을 하회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국의 경제 지표는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을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 최근 뭐 중국만 놓고 본다면 일부 경제 지표 회복이라든가 일부 그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좀 풀려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기업들의 그 실적이 일단 좀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다만, 최근에 그 중국 상하이 그 종합지수가 2000선을 일단 지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800개 정도의 IPO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급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은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면 최근 그 미국, 물론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해서는 뭐 아직 그 확정적인 그런 합의가 도출이 안 됐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린다면 궁극적으로는 합의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의 일부 그 지표 개선, 최근 그 연기금과 기관의 그 매수세 유입 등, 그다음에 IT 산업의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 등을 종합해 본다면 일단 네. 우리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뭐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부터는 일정 부분 그 기업들의 이익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내년 1분기까지 지금 이어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4, 4분기와 그 2013년 영업이 추정치가 일단 상향되는 그런 종목들과 업종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명동 WMC의 고광식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